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인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오늘 그중에서 제약바이오의 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네. 자, 제가 지난주에요. 처음 출연해서 SK케미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곁들여서 좀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화면을 좀 펼쳐놨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데 SK케미칼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되게 소외받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괜찮습니다. 그냥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가 있고 시가총액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여기서는 그 행동주의 펀드는 68% 지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그 당시 64% 개념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지분 가치를 딱 시켰더니 SK케미칼이 업사이드가 400% 이상 상승률이 있어요. 네.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행동주의 펀드들이 레터를 보냈지는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레터가 오므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SK케미칼의 주가 관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노크를 좀 한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배당 확대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로가 SK케미칼에 대해서는 저는 회복이 됐다고 판단하고요. 네. 오늘은 반대로 거꾸로 또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빠졌어요. 자, 그러면 고민을 해야죠. 뭐 빠진다고 우리가 안 봅니까? 그렇지 않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빠지는 이유와 상승해주는 이유를 한번 고민해보면은 먼저 이렇게 쭉 밀린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된다라는 경계감인 거죠. 네. 지금 카카오뱅크, 클래프턴 요거는 19일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한 날짜가 하여튼 뭐 19일로 제가 기여를 하고 있는데 네. 요게 상당히 많은 물량이 좀 풀려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로 인해서 주가는 빠진 거고요. 네. 지금 주가가 지금 어제 좀 살짝 올랐잖아요. 오늘도 그쵸. 좀 오르고 네. 이거는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 가요라는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수에 대한 편입 이슈가 있는 거죠. 그죠? K뉴딜 지수에 그렇죠. 편입이 되니까 네. 편입이 된다 하니까 수급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 되는 거죠. 제가 딱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물량이 해제가 된다고 해서 보호의 물량이 해제가 된다고 해서 물량이 바로 나오질 않아요. 다만 그 이제 사람의 어떤 그 불안감, 이런 기대감, 이런 어떤 약간 느낌적으로 고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19일 이후에 주가가 비싸든 올라가든 주가 흐름 보고 그때부터 다시 공략하시면 되고요. 공략을 그때 이후로 이제 이슈가 좀 사라지게 되면은 네. 오버행 이슈가 좀 시장에서 안정되고 사라지게 되면은 뭐 때문에 공략을 하셔야 되냐면은 임상에 대한 발표가 있어요. 10월 달에 네. 이상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고 뭐 노바백스 이런 것도 내용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 대단히 그 지금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슈가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상으로 19일 넘기고 지금보다 비싸게 하더라도 19일 넘기고 그때부터 분할해서 매수하신다면은 저는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성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은 어떻습니까? 수급 지금 안 좋아요. 예, 지금 안 좋고요. 지금은 이제 관심은 갔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관심은 갔지만은 지금은 아니고 차트 제가 감독님 한번 열어주시죠. 네, 네. 제가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은 언제쯤 사야 되는가? 수급은 지금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쭉 줄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 거래량이 쫙 늘어나는 포인트에서 사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점과 고점의 중간 정도 오면은 서서히 매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하방을 그래도 한 26만 원 최장 26만 원까지 만약에 내려온 기회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세 번 매수에 한 번 두 번까지는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 추세 매매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대신에 관전을 하시면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 계속 지켜보는 것만큼 결국은 나한테 수익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확신하시면 되겠습니다.